시간 주식 투자 5개명 방송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투자 5개명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렇게 저의 5개명을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 많이 보신 그림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그림 그리려는지 대충 아시죠? 자, 주식 투자 책의 단골로 나오는 그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그죠? 그림이죠. 자,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 5파와 하락 5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은 1, 2, 3, 그리고 4, 5. 그다음에 A, 하락은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주식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목 한번 적어보고요. 주식 투자 5개명. 자, 글자 조금 마우스로 쓰는 거라서 예쁘지 않아도 조금 잘 예쁘게 봐주시고요. 주식 투자 5개명. 나름 예쁘게 써지네. 주식투자 5개명.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질문해도 돼요. 종목은 지금 차트가 안 열리기 때문에 오늘 키움 증권이 시스템 점검하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한 거 있었으면 이야기하셔도 돼요. 자, 여기 주식투자 5개명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엘리어트 파동으로 많은 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먼저 여기와 여기에 그죠? 상황을 보면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 고점인데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가 기본적으로는 저항이에요. 저항. 그죠? 원래는 여기에 가면 잘못 넘어간 저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계속 저항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여기 폭만큼 새로운 상승을 할수 있는 목표치가 달성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요. 자, 목표치 이야기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채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그림상으로는 조금 맞지 않은데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폭으로 올라간다가 일단 기본이에요. 일단 기본. 자, 오르다님이 딱 넵넵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잘 하고 계시네. 그렇게 재밌어요. 자, 여기가 1000원이면 그죠? 여기가 2000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보나치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여기가 1382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목표치로 갈수 있느냐 이제 두 가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1000원의 폭만큼 올라갔으니까 2000원에서 3000원 올라가는 그죠? 목표치를 계산해 볼수 있겠고요. 여기서 조정받고 난 다음에 목표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목표치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지와 저항, 수익, 손절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섞으면서 좀 하니까 여러분들 잘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오르다님 여기서 이 폭이 1000원이잖아요. 1000원. 여기에 폭이 1000원이면 여기가 2000원에서 반등하면 얼마까지 1000원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죠? 3000원 되는 겁니다. 3000원. 2300원? 아니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1000원에서 2000원만큼 올라갔어. 그죠? 그러면 1000원 폭만큼 올라갔잖아요. 목표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채널에서 올라가면 1000원만큼 더 해줘야 되니까, 그죠?
여기 2,000원에서 1,000원 다음에 3,000원 되는 겁니다. 일단. 그죠? 자, 여기는 이제 피보나치 이야기해야 돼. 피보나치. 자, 피보나치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주가는 직전 고점을 저항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항으로 이렇게 자꾸 못 넘어가고 여기 가면 자꾸 부딪히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직전 고점은요. 여기 잘못 넘어가 막. 그러다가 아까 이렇게 넘어가면 새롭게 목표치 이렇게 산정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가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는 여기 부위, 돌파된 부위를 자꾸 이렇게 지지하려고 합니다. 지지. 그죠?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했다면, 저항의 역할을 했다면, 저항을 돌파하고 난 이런 시점은 여기는 자꾸 이제 지지되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지지. 자, 그러면 좀 전에 목표치를 말씀드렸어요. 목표치. 이러한, 1,000원의 폭만큼 여기 기준으로 2,000원에서, 돌파를 하고 나면 얼마를 목표치를 가질 수 있느냐 했을 때, 1,000원의 동일한 목표치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 그죠? 2,000원에서 1,000원 다음 3,000원에 이러한 목표치까지 우리는 주식을 매수를 잘해서 그죠? 목표치까지 잘 끌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치 인근에서 음봉이 막 떨어지죠. 이렇게 푸른 음봉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잘 해야 돼요. 수익을 잘 챙겨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수익 잘 챙기는 것까지. 자, 만약에 이러한 부위에서, 그죠? 이러한 부위에서 내가 상승을 예상하고 이렇게 베팅을 했다 이겁니다. 샀다 이겁니다. 매수를. 그런데 여기 지지권이 무너지면 손절을 해야 돼. 손절을. 그죠? 그것이 주식 투자 5계명 중에 기본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목표치 인근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거나 목표치 달성 나오면 수익을 잘 챙겨야 되고, 그죠? 수익이 안 난다고 안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수했던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했는데 그 지지선이 무너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절. 자, 그렇다면, 이제 지지 저항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좀더 해볼게요. 자, 지지 저항은 이러한 추세에서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추세, 그죠?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추세선을 꺼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저점과 저점, 높아지는 저점을 연결하면 상승 추세, 고점과 고점, 낮아지는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하락 추세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차트 없이 그냥 칠판 강의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특히 닥터K의 강의나 방송 내용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추세,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자, 여기,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건 상승 추세를 했습니다. 상승 추세. 자, 닥터K는 상승 추세에서 매매하자 하던가요? 하락 추세에서 매매하자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왜? 저점을 자꾸 높이면서 추세가 좋아지면서, 그죠?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를 상승 추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자꾸 하락하는 여기는, 그죠? 하락 추세라 그러는데, 좋지 않습니다. 왜? 주가가 자꾸 빠지잖아. 그러면 이 추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죠? 반대로 가려면 상당히 저항을 받아요. 저항. 관성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죠? 하락하던 추세 안에 있는 종목들 잘 넘어가기 힘들어. 왜냐면 이 저항을 자꾸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승한 추세는 조금 빠진다 해도 자꾸 지지를 받아요. 지지를 받아요. 이렇게. 그죠? 최근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그죠?
SK 하이닉스, 그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다 위쪽으로 잘 가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추세 좋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해야 되는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이야기해 볼까요? 뭐 있을까요? 현대건설. 그죠? 현대 엘리베이. 그 다음에 S오일. 그죠? 그 다음에 백화점 관련돼 있는 뭐 롯데 쇼핑. 그죠? 그 다음에 철강 관련돼 있는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 하락 추세 막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겨우 돌아설 듯말듯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만 봐도 벌써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섹터가. 그죠? 최근에는 호텔 신라, 신세계 이런 그죠? 중국 면세점 관련. 그리고 KH 바텍과 같은 휴대폰 부품주들 이런 업종이, 그리고 일진 모터리러스와 같은 최근에 2차 전지가 또 강하게 상승 추세에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강한 상승 추세에 붙어야 돼요. 그죠?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관심 많은 바이오 종목은 그러면 한 업종 안에서도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있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어저께 상한가 베팅 피스타에 넣은 셀리버리. 그죠? 이러한 강세 보이고 있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죠? 젠벡스 이런 쪽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헬릭스미스, 그죠? 신라젠 이런 종목들은 점한가 떡락 이후에 이렇게 바닥 형성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때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자꾸 지지권에서 사서 저항 내지는 목표치 인근까지 가서 매도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막 형성하고 있으면 이거 저평가됐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이런 쪽이 자꾸 베팅을 한다 이겁니다. 하락 추세 막 그리고 있고 잘 가도 못하는 이런 종목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그죠? 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 하락 추세 안 돼요. 하락 추세 이렇게 박박박 그리고 있는 이거 안 가요. 잘갈것 같아도.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상승 추세는 이렇게 지지하려는 밑에 지지권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지지권이. 그죠?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상승 추세는 이렇게 지지하려는 지지권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하락 추세는 여기 좀 올라와도 자꾸 저항으로 두드려 맞는 저항권이 많이 있습니다. 저항권. 그죠? 그래서 지지권이 많은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하라.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패턴도 말씀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일단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이제 피보나치 설명해 볼 겁니다. 가는 놈이 간다. 오케이. 자, 아까 목표치 산정도 해 봤고, 이제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면 좀잘 가느냐.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 폭만큼이 1,000원이라 칩시다. 여기 폭만큼이.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그것이 피보나치거든요.
자, 가격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1,000원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2,000원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르다님, 라면 다 끓였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폭이 1,000원이 됐습니다. 1,000원. 아까 1,382원 핸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폭만큼 중에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가장 좋은가면요. 38.2%에서 조정을 마치면 가장 좋습니다. 38.2%. 우리 신세르는 그때 형이랑 같이 공부한 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여기 50%. 그 다음에 마지노선에 가까운 61.8%에서 움직일 때 어떠한 식으로 주가는 움직이는가 하면요. 여기는 50%, 여기는 61.8%. 자, 최적의 조정권을 마무리한 상황은 38.2%. 여기에서 멈추면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가격대를 1,000원에 그죠? 곱하기 2% 하고 여기 빼면 되니까요. 그죠?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저 암산 빨리 해요. 가격이 얼마 가면 여기는 1,618원. 그리고 밑에는 50% 조정받으면 500원 조정받으니까 여기 500원 빼면 1,500원. 그죠? 그 다음에 61% 61.8% 조정받으면 1,382원.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 폭에 50%니까 500원 조정받았으니까, 그죠? 여기서 500원 빼게 되면 고점에서 1,500원 되는 겁니다. 저 이거 제가 암산 잘해서 빠른 게 아니라 요거 깎으려면 다 되기 때문에 폭이 같기 때문에 일부러 농담했어요. 농담. 자,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조정은 가볍게 받고 가는 게 좋다 이겁니다. 조정은 가볍게 받고 가는 거. 그죠? 자, 그래도 용인할 만한 조정권은 50% 절반 정도 조정권에서 마무리되면 양호하다 할수 있는데, 이제 61.8%로 가게 되면,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꼭 상승한다. 이렇게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382 지점에서 조정받을 때는 이렇게 다시, 이러한 목표치만큼 갈수 있는, 그죠? 가능성이 최고 높다. 그러면 여기가 1,618원이잖아요, 지금. 아까 여기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000원만큼 올랐으니, 이 밴드 말고, 추세상 조정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목표치를, 내가 여기서 매수를 딱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sell.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베팅을 하는 겁니까? 적어봐요, 빨리. 녹화 방송 올려드릴 겁니다. sell, sincere. 숫자 말해봐요, 숫자. 얼마의 목표치를 가지고 얼마까지 갈수 있다 보고 들어가는 겁니까? 2,618원의 목표치를 가지고 나는 여기서 1,618원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폭이 1,000원, 1,000원만큼, 그죠? 여기, 1,000원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그죠? 여기까지, 일단, 가져가는 겁니다. 자, 382%로 조정, 비교적 양호하게 받으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50%, 한 절반까지는 조정 받아도 좀 양호하다 할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좀 가기보다는, 이렇게 전고점 인근에 왔을 때, 좀 가볍게 이렇게 눌려주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 강하게 여기 전고점을 넘어서면 상승할 가능성 높습니다. 절반 정도까지는. 그러나 이제 618까지 밀렸을 때는 제법 많이 밀렸다 이거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못 올라가고 수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요차하다가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 조정대. 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르님이 밥 먹으러 갔나? 그죠? 질문하는데 답을 안 해. 됐고요. 아침에 바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목표치 인근까지 오게 되면 조정을 받기가 쉬워요. 조정을.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카카오거든요. 카카오. 여기서 어저께 한 1.7% 정도 빠졌어. 이렇게. 카카오. 예시는 카카오로 보시면 돼요. 딱 카카오가 이 예시에 딱 적용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자, 여기 16만원대를 넘어서면서 추가 상승했고 잘 갔고요. 어저께 음봉이 하나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거든요. 여기서 매도를 일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희망이 반가. 이것은 팁3하고도 관계되어 있어. 팁3. 그죠? 5일선 이탈 음봉은 매도 시그널이다. 자, 팁. 어디서 볼수 있는가 하면요. 닥터K. 그죠? 채널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재생 목록에 가시면요. 여기 주식 기초강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마스터하기도 있고요. 여기 보면 팁 위주로 방송에서 추출해서 이게 폴더 있으니까 이거 먼저 가장 먼저 한번 보시고요. 주식 기초강의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침에 그죠? 기포 강의하겠다 하니까 두 명이 봤다는 표시를 딱 해주신 두 명.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5일선 이탈하고 60일, 21선 이탈하고 할때 그냥 가만히 쳐다보시면 안 돼요. 난 중장기 할 테니까 그냥 조금 흔들흔들한 거 패스해야지. 그것도 중요 지지 저항 라인을 반드시 지지 라인을 지지해주고 해야지. 그것을 이탈할 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그죠? 매도 기법. 자, 이러한 우상향하는 종목 상승 초입 못 따라갔다면 20일 인근하는 지점에서 매수하라. 그리고 목표치만큼 끌고 가라. 그것이 팁2예요. 팁2. 그죠? 팁1입니다.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것이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죠? 그리고 20일 기법에 대해서 설명한 게 팁2고요. 자, 피보나치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아까 추세 이야기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 그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 구간은 여기 구간입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여기 구간이지 우하락하는 여기 구간은 별로예요. 별로. 우리는 거래는 여기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거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우상향하는 종목, 그죠? 하락하는 종목은 그죠? 나중에 다행히도 여기 인근에서 이렇게 반등이 놓으면 다행입니다만 추세를 이렇게 형성하다가 추세를 형성하다가 반등을 해도 이렇게 그죠? 내지는 여기 상단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죠. 아까 한번더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우상향하는 종목은요, 이렇게 자꾸 지지선에서 지지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고요. 하락 추세의 종목은 자꾸 이렇게 올라가도 저항을 받으면서 자꾸 밀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종목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 5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봤는데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이제 질문 받으면서 조금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 투자 5계명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지에서 사야 되고, 지지에서, 이러한 저항에서는, 그죠? 저항에서는, 팔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수익이 목표 찍은 만큼 잘 왔을 때는, 그죠?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수익은 잘 챙겨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지지할 것 같아서 샀는데 이렇게 이탈해 버리면, 여기를 저점을 이탈해 버리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대전제는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하락하던 추세 이제 돌려내고요. 조정 받다가 다시 올라타는 여기 시점입니다. 그죠? 그러나 외 수급 상황에 보면 점수를 그렇게 많이 줄수 없어요. 왜? 거대 주축인 기관 외국인 중에 외국인은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기관이 자꾸 안 들어와요. 강력한 매도세가 자꾸 들어옵니다. 어저께도 갭 상승했다가 그대로 밀려버리는, 그죠?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월요일은 주가 하락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감상 어저께 보니까 양호했던 것 같은데요. 야간 선물 옵션 이것도 안 열려 있네. 그죠? 아까 열어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는 자꾸 들어오는데 기관이 자꾸 매도를 하니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 같이 좀 동반돼야 된다. 코스닥은요, 비교적 전일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지속성이 떨어지는 섹터가 많다. 반도체 소부장이 가장 코스닥 중에는 괜찮은 섹터 같고요. 그 다음 섹터가 휴대폰 부품. 뭐 거의 비슷하다 할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이 지금 화장품 뭐 이런 섹터인데요. 바이오는 상당히 변동성 심하게 가져오면서 가는 종목은 가고 낙폭 큰 종목들은 낙폭 크게 떨어지는 퐁당퐁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투자에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618은 앞 상승의 1000원만큼 상승하면 3파가 2파의 조정 끝자리에서 반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여기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38.2%의 조정을 마쳤을 때는 가격이 1618원이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1000원만큼 목표치를 가져간다 이거죠. 플러스. 그럼 2618원의 목표치가 나온다. 그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 출발했을 때, 여기서 양봉 딱 쓰면 살수 있거든. 싸! 그런다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종목들, 그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딱 이런 모양에서 샀거든. 삼성전자가 요렇게 딱될때 싸! 그랬거든. 그리고 대번에 올라갔어. SK하이닉스도 조정을 작게 받으면서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싸! 하니까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목표치는 그렇게 기가 나빠요. 목표치는 그렇게 동일한 폭만큼 올라간다. 가격을 좀 헷갈리게 적어놔서 그렇게 헷갈려서 그렇지. 요점은 이렇게 동일한 폭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이거 상당히 유용한 기준입니다. 상당히 유용해요. 이거 N자 목표치라 하는데 이거 모양이 N자처럼 생겼잖아. 그죠? 이거 상당히 유용해. 상당히. 그리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중에 조정받을 때는, 이렇게 반등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반등해야 되냐? 조금 찔끔한 게 좋느냐? 아니면 많이 하는 게 좋느냐? 당연하죠. 이것도 382, 50%, 618%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많이 반등할수록 좋은 겁니다. 많이 반등할수록.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만큼 하락하고 재반등할 때, 보시면 돼요. 책 내용 복습. 책 자주 보고 있나? 우리 신세르는 서울 강연에서 마치고 뒤풀이에서 제 바로 옆에서 일전을 한또 우리 동생이죠. 제가 머리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하루 전날인가? 새벽 1시 40분에 결제했습니다. 머리에 배고 잔다. 그죠? 바빠서 그랬다는데, 그죠?
저 결제 시간 다 기억한 거 너무 대박 아니에요? 쌀쌀을? 신쌀을? 형이 결제 시간도 다 기억하잖아. 1시 40분에 결제했다니까? 그 말은 그 시간에 안 잔다 이거거든. 자, 차트. 하나도 안 패니까 너무 재미없어. 오일 차트. 그리고 해외 차트라도 펴고 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오늘은 쌀쌀, 신쌀을. 우리 동생하고 그러면 강의 한번 해보자. 1대1 강의 한번 해볼게. 형이 궁금한 거 빨리 또 이야기해봐. 또 뭐가 가장 궁금한데? 자, 방송 한번 끊으면서 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액티브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 5계명 방송해봤고요. 계속해서 방송 이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발적 후원, 슈퍼챗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전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바이바이!